시작하자고요. 117페이지 세율의 특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번. 표준 세율은 뭐예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 세율과 옛날에 등록세 표준 세율을 합친 거죠? 합친 거예요. 그럼 옛날에 취득세 표준 세율은 몇 프로? 2%. 2%.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 세율. 2%를 여섯 글자로 꼭 기억해야 돼요. 중과 기준 세율. 그러면 1번은 뭐다? 표준 세율에서 뭐 한다는 거야? 중과 기준 세율을 빼는 겁니다. 즉, 2%를 빼고 등기상만 과세하는 거야. 한쪽만. 그래서 1번이 뭐다? 왜 2%를 뺀다?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이니까 재산의 증가가 없는 거예요. 2% 빼고 등기할 때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합판하면 안 돼요. 뭐를 뺀다? 2%를 빼고 한쪽만 과세하는 거예요. 한쪽만. 자, 그럼 이제 넘겨요. 자, 넘기면 이제 박스. 박스. 그래서 1번부터 7번 지문이 나오면 표준 세율로 과세하면 안 돼요. 표준 세율에서 2%를 뺀다. 항상 2%가 뭐라고요? 중과 기준 세율. 원칙 나왔잖아. 예외는 알 필요도 없고. 원칙. 왜 2%를 빼?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다. 7가지가 있어. 7가지 박스에. 자, 첫 번째는 환매. 환매 등기. 글자 그대로 뭐다? 등기만 취득세를 내는 거야. 한쪽만. 환매가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는 거야.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하니까 매도자와 매수자는 2%를 안 냅니다. 단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합니다. 그럼 무슨 등기가 돼 있다? 등기부 등본에 환매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이전시켰지만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취득했다. 이게 환매라고요. 그럼 재산은 그대로죠? 그 대신 등기는 다시 해야 돼. 등기만 하는 거, 등기만. 그래서 그렇게 1번 그렇게 나왔잖아요. 매도자, 매수자는 뭐다? 2%는 과세를 안 하고 넘어갈 때 등기하고 넘어올 때 등기만 하는 거예요. 등기만. 등기만 하는 거 2% 빼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원인이 뭐다? 상속. 또 나왔네요. 그럼 아까 우리 뭐 배웠어요? 표준세율 배웠잖아요. 아까 어떻게 배웠어?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아까 표준세율 배웠잖아요. 외. 외를 받으면 2.8.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 표준세율이 이렇게 달라지죠? 근데 특례세율은 뭐다? 원인이 상속이에요. 농지는 농지인데 무슨 농지를 받은 거야? 감면대상 농지. 그 다음 1가구 1주택 요렇게 받았을 때는 뭐다? 2를 빼고 등기만 과세하는 거야. 요렇게 0.3, 0.8만. 그래서 갑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았다. 누가 받은 거야? 무주택자가. 그래서 무주택자가 받았을 때는 취득세를 뭐다? 덜 걷겠다. 2% 빼고.
그 다음 농지인데 농사 짓는 자가 받은 거는 역시 2%를 깎아주겠다. 감면. 이거는 농민이 받은 거야. 농민이 밑에는 무주택자가 받았을 때는 세금을 깎아준다. 2% 빼고. 그러나 내 걸로 만들려면 반드시 등기는 해야죠. 그러니까 등기만 과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이에요. 요렇게 물어보면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받으면 2% 빼주고 무주택자가 상속받아도 2% 빼주고 등기만 과세한다. 한쪽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법인의 합병. 포인트가 법인의 합병도 재산의 증가가 없다. 법인을 합병했잖아. 합병하면 새로운 법인은 취득세를 내야 되죠. 예를 들어서 A법인과 B법인이 합병을 해서 C법인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럼 재산을 보니까 A법인은 10억이었어. 10억. B법인은 20억이었어. 옛날 다 취득세 냈잖아. 그럼 새로운 법인으로 합쳤죠? 합치면 재산이 그대로 30억. 그럼 그러나 C법인 명의로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이때 취득세를 납부한다. 형식적이다 이거지. 그래서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C법인 명의로.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지. 자, 그 다음 4번. 나왔네 이제. 공유물, 합유물. 공유, 합유는 같이 간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아까 몇 프로? 2.3. 취득과 등기를 같이 내는 겁니다. 이거 항상 2.3은 뭐다? 표준세율을 얘기해. 정치인 03이. 아까 기억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이거? 표준세율. 근데 2011년 1월부터는 항상 취득과 등기를 합치는 거예요. 근데 2010년까지 2%는 납부했어. 2010년까지 납부했어. 분할 등기를 안 하는 거야. 이거 단순 분할이에요. 2%는 납부하고 옛날에. 그럼 등기를 안 하고 있던 거야. 그럼 이거를 뭐다? 분할 등기할 때는 몇 프로만 과세한다? 0.3만. 등기만 과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2.3, 특례세율을 물어볼 때는 0.3이라 그래야 돼요. 왜? 옛날에 2% 납부했으니까 2% 빼고 그 얘기예요. 단순 분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 중요한 거는 과로.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5 단순 분할에 초과하면 취득이고 초과하면 항상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5번은 뭐다? 건축물의 이전이다. 포인트가 뭐다? 이전.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이전하면서 가액이 그대로야. 가액이 뭐다?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자, 건축물을 이전했다. 이런 건물은 동일대지 안에서 이전 못해요. 어떤 건물? 통나무집. 통나무집이나 조립식 주차장은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럼 통나무집을 이전해. 그대로. 그대로 이전하면 가액이 초과 안 됐죠? 가액이 초과 안 됐으니까 2% 빼고 뭐만 과세한다?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이전했다고 등기만 과세한다. 그럼 이전하면서 가액이 초과되면 취득이야. 그럼 이거는 당연히 2%를 더해서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 갈 때는 이전이란 단어가 나와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2% 빼고 가액이 초과되면 2% 대에서 표준세율 결국 둘 다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시험 어떻게 나와?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틀려요. 이쪽은 이전시켰으니까 등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전시켰다고. 이쪽은 표준세율로 과세. 그래서 이전. 그 얘기라고요. 예. 이전은 뭐다?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다만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에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이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준세율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앞에 거는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민법상 이혼. 이혼 나와 있죠?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그럼 재산분할은 뭐다?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이 그대로야. 그럼 이럴 때도 2% 빼고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만 하는 거예요. 2% 빼고 재산이 그대로잖아.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만 과세한다. 취득세 납부. 자, 그 다음 7번. 벌치하여 원목을 생산하게 한 임목. 그다음 임목도 이런 경우는 세금이 쌓여 임목.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만 합니다. 그래서 등기할 때 취득세 내야죠. 그래서 일곱 가지 사항은 표준세율로 과세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2% 빼고 등기만 과세해서 취득세를 줄여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외우면 안 돼요. 환매. 다시 취득했다. 내 것을 2% 뺀다. 그 다음 상속. 농민이 받거나 무주택자가 받으면 세금을 줄여준다. 2% 빼고 법인 합병도 원래 그대로죠?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은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은 2010년까지 2% 납부한 거예요. 납부한 거를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등기할 때는 0.3만 낸다. 단순 분할. 그 다음 이전했다. 가액이 초과 안 되더라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뭐만? 등기. 등기는 다시 해야죠. 그러나 가액이 초과되면 당연히 취득으로 본다. 표준세율로 과세하고 임목도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는 해야 돼요. 취득세 납부하라 이거지. 어떻게? 2% 빼고. 예, 그렇게요. 이렇게 넘어갈 때 등기하잖아. 등기해요. 2% 빼고. 넘어올 때도 등기를 해야 되잖아. 2% 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실질적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재산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2% 빼고 양쪽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는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뭐가요? 권리증에 환매 등기가 직접 적혀 있죠. 예, 그 뜻은 뭐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했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취득하면 어떻게 한다? 등기만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19쪽. 이번에는 2번. 간주 취득 등. 자, 간주 취득 등은 어떻게 과세한다? 2번은 반대야. 중과 기준 세율로만 과세한다. 뭔 뜻이다? 옛날에 취득세 2%만 과세하고 뭐는 과세 안 하겠다? 등기는 안 하겠다. 1번이랑 반대예요. 1번은 전체에서 2%를 빼고 등기만. 2번은
전체에서 중과 기준세율 2%만 과세한다. 등기는 과세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래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소유권 이외니까 뭐다? 등기는 과세 안 해. 2%만. 소유권이 아닌데 무슨 취득이다?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은 소유권이 아니지만 재산의 가치가 늘어났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2%만 과세하는 거요. 그래서 간주 취득이 답이에요. 그래서 박스 1번. 계수. 계수, 간주 취득이잖아. 계수는 정리 잘해요. 계수도 두 가지로 나눈다. 가액 증가. 그래서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2%만. 그럼 면적 증가는 조심해야 돼요. 면적 증가는 중축이야. 늘어난 만큼 원시로 보죠.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2.8로 표준세율. 그래서 과로가 조심해야 돼. 면적 증가는 제외. 표준세율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액 증가를 얘기하는 거요. 면적 증가는 원시취득 2.8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2%.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과세 안 해요. 자, 그 다음 2번. 2번도 똑같잖아. 종류변경, 지목변경, 뭐가 증가됐다?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2%만 과세하는 거야. 2%만.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과점주주. 과점주주도 뭐다? 2%만. 과점주주는 2%만. 주식은 등기 안 하는 겁니다.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몇 가지다? 네 가지. 네 가지는 소유권이 아닌데도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2%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네 글자, 1번, 2번, 3번을 합쳐서 네 글자로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간주 취득. 1번, 2번, 3번을 묶어요. 간주 취득. 자, 그 다음 두 가지만 더 하면 돼요. 자, 7번에 무덤. 7번에 무덤. 묘지가 나오네요. 이것도 2%. 등기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무덤. 묘지 거래할 때는 거래가에게 2%만 내는 거요. 등기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과세를 안 한다. 1번. 아, 자, 2번이 무덤. 밑줄.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그 다음 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임시건축물. 임시잖아. 임시건축물도 뭐다? 원래는 뭐다? 비과세야. 임시니까 과세를 안 해요. 근데 존속기간이 1년 초과. 항상 1년이 초과되면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만? 2%만. 임시는 등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임시 건축물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그러나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존속 기간이 1년 초과할 때는 취득으로 본다, 2%만. 등기는 안 하는 거. 임시니까. 그래서 뭐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 7개 딱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7개. 그 2%짜리는 10개가 넘어요, 다 합치면. 그러니까 딱 정리할 때는 뭐다? 7개는 2% 빼고 간주취득과 무덤과 임시건축물은 2%만 과세하고 이렇게 한쪽만 과세하는 게 뭐다? 특례세율이에요. 자, 넘어가죠. 121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4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방법. 그리고 공부할 때는 좀 스마트폰 좀 자제해 주세요. 그만하시고 쉬는 시간에 어디를 가서 생활하더라도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스마트폰하고, 기본 예의는 좀 지켜줘야 돼요. 그러나 급할 때는 잠시 보고,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붙는 사람은 스마트폰 관리를 잘 합니다. 딱 가방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 수업 끝나서 이렇게 확인해야지. 그거 하고 이거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자,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 방법이 나왔네. 1번. 취득한 후 5년 이내, 5년이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5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5년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세금을 안 내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야. 5년 이내 부과해. 5년을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 5년 이내에 뭐가 됐다? 중과 대상.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자, 토지 건축물을 취득합니다. 그럼 원칙은 무슨 세율로 과세 안 하고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표준 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하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세금 냈어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항상 원칙은. 근데 이게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척 기간이에요. 이게 뭐가 됐다는 거야? 일반 과세 물건이 무겁게 매기는 중과 세율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럴 때는 높은 세율로 어떻게 한다? 추가 징수한다. 추징.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과세 물건이 둘 이상 중복됐을 때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뭐다? 높은 세율로 추가 징수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럼 일단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잘 봐요. 어떻게 추징할까? 중과 물건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과밀억제권. 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몇 배로 아까 중과한다고 그랬어요? 두 배. 그 다음 3번.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사치죠? 몇 배로 중과한다? 네 배로. 그러면은 높은 세율, 낮은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로 추가 징수한다. 그럼 다시 계산해. 이해를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이 나왔어. 100만 원이 아니라 저기 5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그럼 추가 징수는 얼마를 추가 징수할까요? 500만 원을 추가 징수하면 이중부과가 돼요. 이미 납부한 거 얼마 빼고 100만 원 빼고 얼마를 추가 징수한다? 400만 원. 이렇게. 중요한 거는 400만 원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될까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법 바뀌었어요. 60일 이내에 400만 원을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 중요한 거는 30일이 아니라 60일로 연장됐어요. 법이 올해 뒤에서 배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옛날에 100만 원 납부했죠? 납부했잖아. 근데 일정 기간 안에 납부를 안 해서 가산세가 있어서 가산세가 20만 원. 제때 안 하니까. 그럼 총 옛날에 취득세 얼마 납부했어? 120만 원 납부했네요? 120만 원, 가산세는 취득세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제할 때는 가산세 포함하면 안 돼요. 가산세를 어떻게 한다? 제외. 제외하고 원래 취득세 100만 원만 빼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이 법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죠? 그럼 만약에 120을 빼면은 얼마로 줄어들어?
380만 원. 이렇게 안 하겠다 이거지. 가산세를 포함해서 120만 원을 취득세로 납부했다면 원래 100만 원만 뺀다. 가산세 제외해서 400만 원을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자, 일단은 뒤에 나오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뒤로 갑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자고요. 자, 부가 징수로 들어가네. 부가 징수로 들어가요. 자, 우리는 부가 징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그러다 부가 징수란 단어가 나오네요. 부가가 뭐예요? 항상 결정. 부가랑 똑같은 지문이 뭐다? 결정. 결정해서 부담시키고 징수 거두어 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122페이지. 1번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로 사용하는 세금이므로 주소지예요, 주소지. 그러면 큰일 나, 소재지. 두꺼운 글씨.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그러나 실제로는 어디서 걷어갈까요? 시군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징수하게 됩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특광도 소재지. 그러나 실제로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해서 특광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는 위임을 받아서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 자, 그 다음 2번 납세지. 1번만 알면 돼. 항상 부동산은 납세지가 되다 소재지. 소재지 특광도에서 경비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재지로 가야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뭐가 나와 있다?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원칙은 뭐다? 신고 납부. 자, 칠판 한번 봐요. 그래서 취득세는 법 정신고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하는 거다. 60일. 60일이에요.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 60일. 단 주의하자. 상속. 상속은 6개월 또는 9개월이에요. 그럼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 반드시 6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말일부터 6개월. 단 과로 외국의 주소를 둔 경우는 몇 개월이다? 9개월. 밑에 3번을 먼저 한 거예요. 아래 3번을. 6개월 주소가 있으면 6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말일. 과로 외국의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만 있더라도 9개월. 나머지는 법정 신고 기한이 전부 60일이에요. 왜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에요?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막 몇 개월 더 걸릴 수도 있죠. 막 싸움하니까. 분할 시간을 주는 거다. 6개월, 9개월, 말일. 자, 그 다음 이제 2번을 합니다. 2번. 2번을 잘 봐요. 이거는 뭐다? 허가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뭐다? 대금을 완납했어요. 2번을 하는 거예요. 2번. 먼 땅이다. 허가를 받고 사고 파는 땅이에요. 2번. 허가를 받고 사고 파는 땅. 그래서 토지 거래 계획에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두 번, 자, 허가를 받기 전, 전에 뭐다? 거래 대금을 완납해 버린 거예요. 그럼 허가가 안 났잖아요. 그럼 대금 완납은 무효입니다. 무효.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됩니다. 이럴 때는 60일은 허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축소가 되면 축소일로부터 60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로부터 60일.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토지 거래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자가 들어가면 대금 완납은 무효예요. 이유는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된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갈 때는 허가일 60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추가 신고 납부 넘어갑니다. 124쪽 아까 설명했죠? 추가 신고 납부 1번 꼭대기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거 추가 신고 납부 추징 뭐예요?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절대 30일 하면 안 돼요. 엔드 과로 가산세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가산세 제외. 왜 제외해요? 이 법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에요. 가산세 포함하면 틀려. 제외. 추징사유라고요. 그 다음 오른쪽 2번도 똑같아. 자, 오른쪽 꼭대기로 가요. 비과세. 감면받은 후 추징대상이 됐다. 원리는 똑같아요. 60일. 가산세 제외. 똑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가운데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제 3번.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포인트는 뭐다?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여기서 전까지는 뭐다? 접수할 때까지 취득세를 내란 뜻이에요.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 뭔 뜻이에요? 자.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다. 60일. 60일이잖아. 그러나 대부분 불안남으로 60일 전에 등기 신청을 한다고요. 불안하니까 잔금이 끝나면. 그럼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취득세 내야죠. 언제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과로 접수할 때까지 내라.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 등록 전까지 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3번. 보통 징수. 뭐가 붙으면 가산세. 자, 7번 한번 봐요.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이죠? 상속은 6개월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정부 결정으로 들어가죠? 뭐를 붙여서? 가산세를 붙여서 항상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원래 세액과 가산세를 합한 무슨 징수 방법으로 걷어간다? 보통 징수. 고지납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산세, 그렇잖아요. 취득세 납세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뭐를 합쳐서? 가산세를 합쳐서 보통 징수. 이렇게.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자, 128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산세는 총론 파트에서 다 배웠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무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부터 20. 그러니까 우리가 총론 프린트 한 장짜리 계속 반복 봐야 돼요. 총론을 잘하면 이것도 잘해.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소 몇 프로부터 10%.
그 다음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 40%. 그 다음 납부는 따로따로 따져요. 납부는 하루하루 만 원당 얼마씩 붙어? 박스. 25. 2.5야, 2.5. 0.0이에요, 프로. 납부는 계정법이에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하루하루부터 작년에는 뭐라 그랬어요? 만 원당 3원. 이게 인하됐어요? 인하됐다. 만 원당 얼마로? 2.5로. 2호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만분의 2.5로 법이 바뀌었어요. 단 한도가 있어.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체납된 조세의 75%를 한도로 한다. 그래서 박스 잘 봐요. 만분의 이거 2.5예요. 만분의 2.5, 0.025%. 10만불을 10만 단위로 따지면 10만분의 뭐가 돼? 25가 되겠죠? 이거 만분비로 따질 때는 2.5예요, 2.5. 25가 아니라 2.5. 그래서 이거는 뭐를 물어본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뭐를 기억해, 이 숫자? 자, 이 5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2.5 만분의. 3이 아니라 2.5로 인하시켜서 꽃밭에 나비를 생각해. 나비 5 숫자가. 이 5라고요. 나비 5 숫자가 제일 밑에 만분의 2.5. 25가 아니라 2.5예요. 아, 3보다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 만 원당 3원. 올해는 인하시켰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만분의 2.5. 3보다 내려갔다고요. 10만비로 따지면 10만분의 2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이제 중가산세입니다. 일반 가산세가 끝났어. 자, 이제는 가산세도 무겁게 매기는 뭐가 있다? 중과산세. 어떨 때 붙는 거예요? 포인트가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 그러면 중과산세가 붙어요. 몇 프로 붙는다? 80%. 이건 일률적으로 세금 폭탄 맞는 거야. 중. 가산세니까 뒤에 지문은 항상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로 바뀝니다. 무슨 가산세라고요? 중가산세. 어떨 때 붙는다?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 이거 뭐 한 거예요? 미등기 전매한 거예요.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면 취득세를 폭탄 매기겠다. 몇 프로를 가산한다? 80%.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0만 원이야. 미등기하다 걸리면 800만 원을 붙여. 그럼 1800만 원으로 취득세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미등기 전매하지 말라 이거지. 이게 뭐다? 중간 생략 등기예요. 갑, 을, 병. 자, 취득합니다. 그 다음 이전시켜. 을에게 취득합니다. 을이 병에게 이전시켜. 그럼 병은 취득. 이렇게. 그래서 갑이 넘길 때 미등기로 넘겨. 그 다음 취득하니까 이것도 미등기로 넘겨.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미등기는 부정한 방법이에요. 미등기는 부정한 방법이라고요. 중간 생략해서 요 녀석은 이제 등기를 하겠죠. 요렇게. 그럼 미등기는 부정한 방법. 부정한 방법을 두 번 썼네. 한 번 쓸 때마다 세금이 몇 프로씩부터 40%. 그럼 토탈 몇 프로 붙는다? 80. 그래서 8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미등 부정한 방법을 두 번 썼잖아요. 그래서 80. 80%가 되는 거예요. 80%가. 어떤 식으로 넣는 거예요? 왜 이거 고민해?
미등기 전매를 위해서 세금을 80% 늘린다. 고민하지 마세요. 수험 80%가 답이에요. 50% 하면 틀려요. 아니, 왜 쓸데없는 걸 생각하는 거야, 또? 그런 걸 깊이 있게 생각하면 안 돼, 또.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엉뚱한 거를 막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뭐? 질문해봐요. 그렇지. 합쳐서 갑에게 80%를 과세하죠. 예, 예, 예. 예, 갑에게만. 갑이 책임지는 거예요. 80%, 그 법조문이 뭐다? 80%를 가산해서 한 사람에게 보낸다는 뜻이에요. 아, 따로따로 남으면 불편하잖아. 내가 저거 왜 그렸어? 이해를 하라고. 그렸을 뿐이에요. 법조문은 80% 한 사람에 보낸다는 한 사람 나누어서 보내면 안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자, 그 다음 면세점 130페이지. 면세점으로 돌아간다. 취득세는 뭐가 있다? 면세점 제도가 있네요. 취득세를 면제하는 기준점입니다. 얼마 이하? 취득 가액이요. 가액.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숫자 옆에 잘 봐야 돼요. 50만 원은 취득 가액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하, 미만이 아니라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절대 세액하면 틀려요. 가액 앞에 조심해야 돼. 그럼 취득가액이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취득가액이 뭐예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아요. 왜 과세를 안 할까요? 실익이 없다. 세무 업무가 번잡하다. 그래서 50만 원짜리는 아예 법에서 과세를 안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4%짜리야. 예를 들어서 세율이 4%짜리면 세금 액수가 얼마다? 2만 원까지는 신고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4%짜리면 세금이 2만 원은 안 걷겠다는 얘기예요. 강원도 땅을 사면은 강원도 땅 소재지로 가야죠. 그 2만 원 내라고 오지 말라 이거지. 교통비가 더 들어가요. 또 멋담시 고민하는 거예요. 또 뭐?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지. 그렇지. 저거 취득세 안 내잖아. 그럼 50만 원 이하도 등기해야죠? 등기할 때는 예외 조항으로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취득세는 안 낸다고. 법은 안 내는 거야. 그거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등기할 때는 예외 조항으로 뭐다? 등록면허세로 걷어가요. 취득세는 안 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현행법에서는. 그 50만 원 이하도 등기 쳐야 되잖아. 그럼 영수증 끊어야지?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끊어야 됩니다. 취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나는 냈는데 그러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취득세는 안 낸다. 그러니까 이쪽은 오지랖이 넓어. 아주 그냥 오지랖이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안 냈는데 법을 알아야 돼. 법에서는 안 걷는다. 등록면허세를 걷어요. 그 등록면허세에서 배워요, 이제. 오지랖이 넓으면 아는 거는 많은데 시험장에 가면 점수가 잘 안 나와. 법 위주로, 정부 위주로 생각을 해야지. 이제 오지랖이 넓으면 있잖아요. 진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 프린트가 한 장이면 되는데 그냥 프린트가 그냥 수집장이야. 오지랖이 넓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학원에서 주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해 60점. 그 오지랖이 넓으면 뭐다? 생각이 분산돼. 인생이 피곤해. 그래서 일명 오지랖이 넓으면 팔자가 세다 그래. 아는 게 너무 많잖아 또.
자, 잠시, 아, 또 하나만 더 하고 쉬어야죠? 네, 그냥 농담했어요. 농담했다고요. 자, 부가세 7번. 자, 기초에서 부가세 배웠잖아요. 취득세에 부가,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세금, 이름만 알면 돼. 세목 몇 개가 따라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두 개. 하나는 뭐? 농어촌 특별세. 오른쪽 2번은 지방교육세. 몇 퍼센트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둘 다 따라붙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1번 농어촌 특별세, 2번 지방교육세를 본세에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세금,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둘 다 따라붙어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세 번째 시간. 뭐 배웠다?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2%를 뺀다. 등기만 과세하는 거죠? 몇 개? 7개. 7개예요. 2%를 왜 빼? 취득이 아니니까. 재산이 그대로니까. 또는 세금을 깎아주려고. 7개. 한번 흐름을 한번 볼까요? 7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빼는 거예요.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입목. 그래서 집에서 샤워할 때는 입 과 목을 닦죠? 그럼 세금을 어떻게 부담한다? 2% 빼고 그 다음 이쪽은 2%만 과세하는 거, 소유권이 아닌 거,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과세하는 거예요. 뭐가 답이다? 간주취득. 그리고 무덤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2%만 과세해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